오늘 이슈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섹터로는 지금 현재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 그중에서 특히 STX, GI텍, EID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STX나 E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이렇게 광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G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인데, 결국에 이제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돌면서 장비주들로, 기존에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장비주들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좀 자세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벌써 이미 TSI나 CIS 같이 최초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벌써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뒤에 후공정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 부분, 이 부분에서 있는 장비 업체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 삼부모터스, 모베이스가 이제 특징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 공장 증설과 함께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전기차를 확장시키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먼저 일단 현대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 해외에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STX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눌림을 보이고 있고,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앞쪽 큰 상승을 일으키면서 올라갔던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유가 가능하다. 이 부분으로 한번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EID는 이제 유상증자 부분과 함께 이제 리튬 강산 부분에서 MOU 체결을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또 대주주인 이화전기가 지금 현재 250억 제3자 유상증자 이슈를 내서 두 종목 다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GI텍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죠. 현재 갭이 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통합 컨트롤러 개발 및 전장 사업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가 지속적 투자 발표를 하면서 모베이스 전자가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약 한 2,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지금 벌써 3,000원대 가까이까지 뛰어오른 모습인데, 아직도 추세는 더 갈 수 있을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